안녕하세요. 인생 이모작 TV 독서모임 귀장서 대표 리더 이영규입니다. 오늘은 잠재의 10대1 챌린지 89번째 습관적 재현의 위대성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,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해라. 이 성경 구절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 있는 구절이 그것입니다. 이게 이제 성경의 황금률로 정해져 있는 거죠. 달리 말하면 이제 심판받지 않으려면 너도 남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. 둘째, 자신의 습관을 되돌아 보십시오. 자신이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말, 이런 내용들이 상대방에게 안 좋거나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랬을 때 이 평판이 좋지 않을 경우가 생깁니다. 그 얘기가 나에게 돌아왔을 때는, 그 평판이 나에게 돌아왔을 때는 굉장히 충격도 받겠지만 곰곰이 되돌아보고 그 습관적인 행동을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, 내 안의 조화와 건강, 평화를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.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일들이 말이나 행동이 잘못되어서 다른 분들에게 손상을 주고 평판이 나빠졌다는 게 되돌아와서 나에게 들렸을 때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고치는 사람이 현명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나의 잠재의식에 늘 긍정적인 말로 나를 일깨우고 되돌아보게 되면은 잠재의식은 녹음기와 같아가지고 나의 습관적인 생각을 똑같이 현실에 재현해내는 능력을 가집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아침 워크힐에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